네, 안녕하세요. 1월 4일입니다. 썸네일, 우리 그 커피도사님도 2024년이 희망차다. 2024년, 그 다음에 파이 코어 팀에서도 지금, 로드맵 발표하고 오픈메인넷 할 거다.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오픈메인넷 하겠다. 상장도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비트코인이 이제 제일, 암호화폐에서는 비트코인이 제일 대장이니까, 마크 메비우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템플턴, 마크 메비우스. 템플턴의 이머징 마켓 그룹 회장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00년도에 닥터 둠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죠. 근데 가장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이 마크 모비우스도 올해 비트코인 6만 불은 간다.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대장주인 이제 대장 코인은 비트코인이 그렇게 가는데 파이코인도 상장 희망 있을까? 상장 희망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죠. 전 요즘에 그 KYC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한 50몇 분 했고 이제 또 오늘도 사무실에 또 이렇게 파이코인 누구한테 소개받았는데 이거 해도 되나요? 하셔야죠. 해도 되나 봐요. 이거 아니고. 이제 그래서 암호화폐 전반을 보려면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봐야죠. 비트코인이 이제 어제 그 겐슬러 위원장이 ETF 승인 거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고요. 겐슬러 위원장도 비트코인은 이거 상품이다. 이거는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이건 괜찮, 이거는 인정, 지금 그러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거 빼고 나머지를 보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각국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제 어떠한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떠한 체계라는 게 사법 체계죠. 사실은 웃기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 급락을 했는데 이제 단기적인 급락이고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걸 다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게 이제 파이코인 코어팀의 로드맵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 가격 전망이 이제 6만 불에서 50만 불까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렇죠. 아직 8만 불 근처까지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아직은 지금 이제 그 야생에 풀려져 있는 상황이죠. 야생에 풀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러 가지 금융시장, 외환시장 이런 걸 다 봐야죠. 그 다음에 국제지정학적인 관계도 봐야죠. 이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마크 메비우스가 한 명 있길래 제가 이거는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영상 준비하는 겁니다. 6만 불에서 50만 불까지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그 넥소 회장이 있어요. 넥소 회장이 비트코인 많이 올라갈 거다. 근데 상승률로 보면 아직 사람들의 안테나에 잡히지 않은 어떤 코인들이 올라가겠다. 어떤 코인이 가장 많이 올라가겠다. 거래소니까 파이코인 같은 거를 염두를 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파이코인 상장할 수도 있죠. 뭐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중에는 상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중앙은행에서 그 얘기한 거 보면 올 연말까지 이제 모든 그 어떤 각국 규제와 이런 포괄적인 세계 정부에서 그거를 다 연말까지는 다 마련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CDBC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CDBC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CDBC 갖고 테스트를 한 상태에서
이 암호화된 화폐가 세상에 유통되는 것에 대한 어떤 룰을 만들어 두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좋지만 아직 사람들 안테나에 잡히지 않은 코인이 상승률이 제일 높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넥소 회장이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뭐 비트코인 보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이렇게 뭐 거진 7만 불 근처까지 갔다가 4만 2천 불 정도 지금 와서 이제 한국 돈으로 한 5,700만 원, 5,8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거래량도 좋고 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50만 불까지 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조정 기간이 좀 짧았거든요. 조정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만 전 고점인 그 7만 불 근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올해에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올해가 사실은 올해 1월 1일 날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후 4시에 그 한국 쪽 그 동해바다 쪽 일본에서 지진도 났고 이제 그 뭐 지진이라는 뭐 지구와 사람의 마음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북경에서 나비가 펄럭이면은 뭐 아마존에 뭐 비가 온다라는 것처럼 저렇게 일본에서 일본 우리 쪽 바다 쪽에서 지진이 나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뭐 카오스 효과에 의해서 다 영향이 있는 거죠.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또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반적으로 뭐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요. 더구나 이제 또 반감기도 왔고요. 파이는 이제 뭐 32불, 31불 이 정도 이것도 뭐 다른 코인과 마찬가지로 좀 올라갔다가 이제 어제 오늘 내리니까 좀 내리는 가격 30불. 30불이면 한 4만 원 정도 하죠. 아무튼 뭐 파이코인은 올해 그 100불은 다시 IOU 가격이 가건 상장이 돼서 가건 올해 저는 100불은 간다라고 봅니다. 100불은 가서 이제 거기서 파는 사람 팔고 사는 사람 사고 하는 기간이 지속이 되겠죠. 100불은 간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CNBC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 상승세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전국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4만 5천 달러까지도 가기도 했었었죠.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제가 이제 썸네일에 보였더니 마크 메비우스예요. 마크 메비우스 회장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거품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그 비트코인은 이 사람 또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뭐 한 2만 달러까지 하락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갔고 굉장히 이 사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조심성 있는 사람인데 2024년 연말까지 6만 달러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이제 비트코인 ETF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넓게 그런 공명현상, 공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뭐 다른 이유는 없다. 아무튼 비제도권에 있던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라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고요. 비트마이닝 같은 데서는 한 7만 5천 불,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재밌게 그러니까 2024년에 2만 5천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그 다음에 2025년에는 10만 달러를 넘어서 4만 5천 달러에서 13만 달러 그렇게 우상향의 모습을 간다.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했죠. 이 공포와 탐욕.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면 손해 보기 전에 빨리 현금 챙겨야지라는 그런 공포심과 탐욕이라는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경향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지는 못한다. 제가 이런 거를 이제 파이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파이코인 채굴자들 중에는 코인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주식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금융시장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시장에서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의 욕망이라는 두 마음을 명확히 보지 못하면 한 뭐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릴 때 다 팔게 됩니다. 내릴 때 파는 돈 억울하다고 올라갈 때 쫓아갔다가 나중에 내릴 때 손해보고 파는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소리를 이제 전문가죠. 뭐 비트마이닝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시언스에서 역시 이제 똑같이 이제 현물 ETF 승인으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은 큰 변화를 겪을 거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진전을 보이면서 암호화폐 투자자 기반이 확대되고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시장에 보다 긴밀하게 통합될 것 같다. 이게 다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돼서 가격을 8만 달러 정도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도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고 이런 것이 그 파이코 팀에서 조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오픈메인넷 하겠다라는 게 이게 세 번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넥소 회장이에요. 넥소 설립자 안토니 트렌체프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물론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제 거래소니까 암만 해도 그러면서 재밌는 소리를 했는데 아직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디지털 토큰과 프로젝트들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이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비트코인이죠. 아직 뭐 실질적으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권 금융쟁이들 레이더에는 안 잡히는 거죠. 제도권 금융쟁이들한테는 안 잡히지만 어떤 이런 뭐 김치 토큰이라든지 뭐 이상한 이런 그냥 토큰이 아니라 제대로 기마군단과 전차군단의 그런 시스템을 갖춘 코인 중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코인은 파이코인이니까 비트코인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런 부수적인 이득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파이코인이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요.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도 뭐 10만 달러 뭐 여기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그 현물 ETF 얘기도 했지만 현물 ETF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저기 하마스와의 전쟁 그 다음에 뭐 헤즈볼라와의 전쟁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언론에서 좀 솔직히 얘기 안 하던데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은 아니잖아요. 헤즈볼라가 레바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어떤 한 정파가 하마스고 레바논의 한 정파가 이제 헤즈볼라죠.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좀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 전쟁 같은 것도 있고 중국도 지금 여러 문제가 있고 북한도 또 문제가 있고 또 대만 심지어 우리 한국도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자금 이동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 자금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런 암호화폐가 예상외로 호황을 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코인필드 지금 이제 달러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물 ETF를 하게 되면 암호화폐 산업이 이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게 다 정상화가 들어가서 지금 한 뭐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라고 가장 높게 본 게 이제 코인 펀드죠. 이건 뭐 펀드니까 이렇게 보죠. 아까 그 거래소가 그렇게 받은 것처럼 다
사실은 뭐 거래소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사람들, 특히 증권 하시는 분들, 코인 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잖아요. 그 유일하게 밝게 보지 않는 반대 사람들은 이제 본능 그런 직업에 속한 사람들은 무조건 밝게 보죠. 그런데 그렇게 밝게 보지 않고 항상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제 마크 메비우스인데, 이런 마크 메비우스 회장마저도 비트코인 50% 상승 얘기했는데 군소리는 하나도 안 붙였고, 비트코인이 드디어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드디어 제도권에 들어온다. 제도권에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같은 것이 어떤 룰이 만들어지고 이제 제도가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거를 기다리겠다고 공표한 사람이 파이코인이죠. 그래서 파이코인은 아직까지 상장 얘기는 하지 않고 오픈메인넷 얘기를 하지만 오픈메인넷 이꼬르 상장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연초에서 암호화폐나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마크 메비우스 회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